It's Rochelle, and I'm back again with another reaction video. Today I'm reacting to the 8th and final ATEEZ members' individual YouTube content, Mingi! I'm really excited to see what kind of content he has. As you know, it's fashion-based, and I really want to see what kind of unique things that he has to offer. It's going to be really exciting, and I absolutely look forward to it. The picture for the video just loaded, and Mingi looks so cute! I'm excited to see all like the clothes and everything that he's going to show. Oh, here's the door still. MC가 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하게 됐는데 오늘의 이제 주제는 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옷들로 다양한 컨셉을 보여드리고 I like the set that you have. 한번 Oh, it shows that's where your son actually went to give him the Oh.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믹싱 매치를 되게 좋아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해보면서 저만의 뭔가 제일 제일 좋아요. 패션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결에 보여드리면서 좀 편하게 아 이렇게 패션을 시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아 패션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기가 준비한 첫 번째 민키웨이의 주제는 상명 스타일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민기를 편하게 준비했어요. 빨리 가보실까요? 고! 민규의 평소 연습실 갈 때 짜잔 평소에 연습실에 나올 때 룩을 입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네.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살짝 심심할 수가 있어요. 되게 그림도 프린트도 잘 되어 있지만 살짝 심심하다가 이렇게 체인 같은 걸 살짝 걸쳐주면 좀 더 이제 이것도 되게 꾸안꾸안 템이겠죠? 이렇게 입는 것도 되게 그냥 뭔가 그냥 나 입고 나왔어 어 근데 멋있는데? 살짝 요원입니다.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너무 추운데? 이러면은 살이 작겠나 이 옷으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되게 느낌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I have shoes. 민규 왜? 지금 나 숙소인데 해외장을 하면 어떻게 입어야 되지? 네, 안녕하세요. 이왕 이제 누가 봐도 뭔가 편의점을 갈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일단 캡을 썼고요. 캡을 이 정도까지 눌러 써주면은 이렇게 가면은 온 세상 모습 그냥 다 온 세상 모습 다 내 거구나. 살짝 이런 느낌이 납니다. 딱 걸어가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살짝 이렇게 볼 거예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면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안무 연습 찍어야 되는데 어떤 건지 준비됐어? 나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 룩입니다. 네, 체인을 목으로도 되게 멋있게 입을 수 있다. 살짝 이런 느낌의 룩인데요. 만약에 무지티를 입고 싶은데 집에 무지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티를 뒤집어서 입었어요. 약간 핀팅이 보이고 뒤집어서 입었을 때는 안감들이 되게 신선하고 재밌게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의 포인트는 저가 진짜 연습실에서 신는 신발이죠. 일단 안무 영상 찍으면은 발이 편하고 이게 편하고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면을 살려봤습니다. 어때서요? 멋있죠? 예. 이 기회. 아! 오늘은 에이티니만 위해서 남친룩을 보여줘야지. 네, AKA 남친룩. 남친. 저희 팬분들도 이 룩은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입고 많이 다녔거든요.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이에요, 전부 다. 특히 이 바지 같은 경우는 LMC라는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랑 디키즈라는 미국 브랜드의 콜라보예요. 좀 신선하게, 좀 더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자켓 같은 경우는 좀 더 베이지 톤이고요. 좀 가을에 입을 듯한 그런 느낌? 보면 좀 이렇게 입고 나가면, 남친 룩을 딱 입고 나가면 되게 엄청 좋아할 만한 아이템으로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쁘시죠? 윙기회 어떻게 보면 기회 꾸미고 멋있으면서 편하고 그런 고만 패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오, it's fancy. 네, 이번 장시간 비행할 때 편안하지만 멋있는 그런 고만 패션입니다. 공항 패션하면 무조건 가방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방이고요.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이 가방의 장점은 크지만 많이 안 넣는 게 이 가방의 뭔가 그런 느낌 아시죠? 살짝 이렇게 비어있는데 살짝 들어가는 느낌. 그런 걸 좀 연출하고 싶었고 여기에 좀 어울리게 상의 같은 경우는 코트를 입었는데 이 코트에서는 옅트임이 되게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걸을 때 이렇게 출렁임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들이 거래도 좀 더 멋있음 부각시켜주는 아이템인 것 같고 되게 코트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Yeah, such nice color. 좀 톤다운 시켜서 키라든지 바지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좀 톤다운 시켜가지고 블랙 완전 블랙 느낌으로 가져왔고 바지도 조금 그런 블랙이면 살짝 뭔가 저는 좀 그래가지고 좀 더 코팅된 느낌인 것 같고 So have you made like a fashion thing? This is an interesting scene. 아주 많이 착용했다. Like he's bought something. 이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션 룩이에요. 이렇게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Yeah. I feel like made music. Thank you. 야, 오늘 이렇게 상황들 꾸안꾸 스타일의 팁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뽑은 최고의 꾸안꾸 아이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다음 스탠트 때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패션 팁 같은 거를 알고 싶다 아니면 이런 옷인데 내가 입기에는 좀 그렇고 한 옷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이렇게 참고해서 스탠트 할 거니까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의 다채로운 룩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기의 인큐 다음에 만나요. 아니야. 나 특별 출연하는 거야 지금. 너가 좋아하는 모자. 그 느낌을 내가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모자 예뻐요. 홍대에 지나가다가 내가 딱 듣길래 인기 줄까 하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너 포장 보면 좋아할 거. 진짜? 이거 내가 포장을 했어. 내가 지금 꾸민 거야. 오! 진짜구나! 진짜 사온 거 나 지나가다가 생각나가지고 진짜 사온 거야. 너 뭐 사고 다니라고. 다음에 체크할 수 있는 거. 아 진짜로? 이거 뭐예요? 내가 붙인 거야, 룬스 대충. 진짜 형이 맞는 거야. 룬스 대충. 성공하라고. 패션 룬스 성공하라고. 이거 뭐야? 뭐야, 형? 룬스 대통? 뭐야, 형? 너 공연 뭐야? 이런 거 준비했어! 너 공연 뭐야? 진짜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 진짜 내가 주려고 했어. Content. That's like I really find it interesting how he shows like all the brands and says like all his like thoughts and how he would wear things and everything. It's interesting insight to see that. So I absolutely can't wait for the next one. Make sure you leave him lots of comments and make sure you keep watching all the boys and get them to their goals. Keep giving them all your love and support. I've reacted to every member's individual YouTube content so far. You can find it on my channel.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ll see you next time. Bye.